안녕하십니까. 골닥컴 편집장 알트맵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방금 전에 셰필드 유나이티드와 토트넘 핫스퍼의 경기가 끝났고, 프리미어리그 올 시즌 18라운드 경기였습니다. 네, 방금 전에 끝났는데, 토트넘 핫스퍼가 그 지긋지긋한 셰필드 원정에서의 그 무승 행진을 깨버리고, 드디어 셰필드 원정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날도 어김없이 선발 출전을 했고요. 해리 케인과 이제 스티븐 베르바인 선수와 3톱을 구성해서 공격을 책임을 졌습니다. 전반 5분 만이었죠. 손흥민 선수는 코너킥 상황에서 이제 키커로 나서면서 세리조리에 선수의 헤딩골을 직접 도우면서 도움을 기록을 했고요. 이게 이제 리그 6호 도움, 그리고 올 시즌 전체를 통틀어 봤을 땐 9호 도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움으로 이제 프리미어리그 입성 후 100호 100번째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게 되었고요. 네, 손흥민 선수는 이제 이렇게 이제 경기 시작 초반부터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2분 뒤에는 이제 해리케인 선수의 침투 패스를 받아서 수비를 정말 잘 따돌려서 공간을 파고들어서 그 패스를 받았고, 바로 골키퍼 키를 넘기는 칩샷을 날렸는데, 그것이 조금 이제 오른발 바깥쪽 맞으면서 골대에 살짝 맞고 이제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아쉬웠던 모습이었고요. 그 골이 들어갔으면 굉장히 멋있는 골이 됐었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트넘은 전반 중반 이후에는 뭔가 이제 셰필드의 중원에서부터의 강한 압박, 이런 걸 통해서 이렇다 할 찬스를 잡지 못했는데, 전반 40분에 추가골을 기록하게 됩니다. 뭐, 골 득점자는 이제 해리케인 선수인데, 호이비에르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해리케인 선수가 정말 정교하게 오른쪽 골 구석을 노리는 슈팅으로 골망을 갈랐는데, 직접적으로 손흥민 선수의 그 전력 질주가 그,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그런 패스 미스를 야기했다, 그 볼키핑 미스를 야기했다라고는 볼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빠른 점 압박, 그리고 공격이 끊겼을 때 바로 수비로 전환해서 상대를 압박한다는 거는 전체적으로 이제 그 셰필드 선수들한테 부담을 줬던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전력 질주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후반 들어서 굉장한 골이 터졌습니다. 바로 은돔벨레 선수의 득점이었는데요. 셰필드가 사실 한 골을 따라잡았어요. 2대1로 이제 토트넘을 추격을 했는데, 바로 이제 한 3분 있다가 은돔벨레 선수의 정말 그림 같은 감각적인 슈팅이 터졌는데, 베르바인 선수의 이제 로빙 패스를 받은 은돔벨레가 골대를 살짝 등졌어요. 사실 살짝 이제 골대보다 이제 벗어나는 그런 위치 방향이었는데, 그걸 바로 그냥 정말 어떻게 설명할 수 모르는 정말 감각적인 그런 슈팅으로 로빙 슛을 시도를 했고, 그게 바로 이제 골키퍼 키를 넘어서 골대의 정말 끝에 걸리는, 그물의 끝을 출렁이는 그런 멋진 골을 터뜨렸고, 네, 어쨌든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3대1로 다시 달아나게 됐고, 그 골이 이제 터진 이후에 셰필드 선수들의 추격 의지는 완전히 꺾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오리에 선수의 전반 초반골과 이제 후반에 터진 은돔벨레 선수의 골이 정말 의미가 있던 이유는, 사실 해리케인 선수의 옛날 득점까지 포함을 해서 프리미어 리그에서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가 12골, 그리고 해리케인 선수가 12골을 터뜨렸어요. 근데 이제 은돔벨레 선수와 오리에 선수가 한 골씩을 추가하면서, 은돔벨레 선수는 올 시즌 리그에서 3골째, 3호 골, 그리고 오리에 선수는 2호 골이거든요. 이두 선수가 바로 토트넘 팀내 득점 랭킹 3위와 4위란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현재까지 현지 매체들도 프리미어 리그에서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에 대한 득점 의존도가 너무 높은 거 아니냐, 다른 선수들 득점 이제 분산도 좀 되어야 된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계속 있었어요. 은돔벨레 선수와 오리에 선수가 득점포를 가동을 하면서 득점 그 루트가 조금 분산되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현지 그런 팬들에 대한 코멘트들을 한번 볼게요. 주를 이뤘던 내용은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의 체력을 걱정하는 팬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손흥민 대신 루카스 모우라 선수를 집어넣어야 되고, 케인 선수 대신 비니시우스 선수를 집어넣고, 베르바인 대신 베일을 넣어야 된다. 10분 정도 남았는데, 10분 전에는 분명히 이제 선수 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분도 손흥민 선수의 에너지와 그 피트니스 레벨이 현실적이지 않다, 평소와는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모든 패스, 그리고 모든 이제 볼 다툼에서 이기려고 뛰어다니는 모습이 정말 이제 그 80분 남아있는 그런 2대0 앞선 상황에서 경기 시간이 80분 지났을 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 보니까, 정말 어떤 선수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라는 칭찬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밑에 또 다른 분은 이 토트넘이 오늘 이날 경기 외 이제 이후에 8일 동안 경기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이제 우리가 8일 동안 경기가 없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케인과 손흥민은 정말 좀 휴식이 필요하다. 제발 조세 무리뉴 감독님 제발 교체를 좀 해주세요. 라는 팬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케인, 손흥민, 베르바인이 좀 피곤해 보인다. 예, 토트넘 핫스퍼는 그 선수 교체를 통해서 이 선수들에 대한 이제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지금 이분은 이제 TV로 시청하는 게 아니에요. 라디오로 이제 경기 소식을 계속 접하고 있었는데, 정말 손흥민이 뛰고 있냐? 아직도 뛰고 있냐? 라고 물어보면서 손흥민 선수의 체력을 걱정하면서 빨리 교체가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은 어쨌든 이렇게 토트넘 핫스퍼가 셰필드 원정에서 3대 1로 승리했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요. 네, 저는 이만 오늘 영상은 마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